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제가 어제 저녁에 못 찾아왔는데, 자, 오늘은 찾아왔습니다. 자, 어제 오늘, 자,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을 해줬죠. 예, 시장이 오미크론 때문에 한 번에 떨어졌다가 오미크론이 약화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에 이틀 연속 올라왔습니다. 이제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니까, 이틀 연속 반등을 해주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내일은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올라왔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제 뇌피셜입니다. 자, 아무튼, 예. 자, 나스닥, 정말 1.35% 정도, 다우 1.35% 정도 올랐고요. 예,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예, 고점 대비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36,500이었는데 한 7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죠. 한 2% 정도만 빠져 있는 상태고요. 자, S&P도 예, 지금 2.2% 오늘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고점이 예, 4,700 정도였는데 지금 이 1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 1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예, 대단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W를 그리면서 확 올라왔고요. 축하드리고요. 예, 거의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예, 나스닥도 예, 많이 올라왔죠. 자, 나스닥도 전고점이 16,000이 이제 넘었었는데 뭐 한 350포인트 정도 남았고요. 예, 거의 2.몇%밖에 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심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장중에는 3%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정말 대단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예, 조금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예, 장 막판에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셀도 자, 조금 예, 막판에 좀 수익 실현을 예, 겁이 아직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서요. 예,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예, 조금만 떨어뜨리면은 또 팔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달리는 황소에서는 뛰어내리면 안 되죠. 자, 앞으로 계속 쭉 올라갈 때까지 예, 약간 쉬어가고 예, 출렁거리긴 해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갑니다. 자, 빅스 지수. 자,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2까지 결국 떨어졌습니다. 예. 아, 대단했죠. 예, 대단했습니다. 30대, 예, 장중에는 30대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예, 34.62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전에,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아,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예, 다시 시장이 조금씩 안정세를 취해가고 있고요. 자, 한 20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 더, 예,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직은 공포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보시면은, 다 팔았습니다. 아, 저, 예, 녹색은 좋은 거죠, 미국에서는. 자, 애플 3%, 마이크로소프트 2.32%, 뭐, 구글도 2.85%, 예, 페이스북도 오늘 올랐고요. 예, 아마존 3% 올랐고요. 테슬라 3.95% 올라서 1,046불. 정말, 예, 모든 분야가, 예, 다양하게 올랐고요. 그냥 제약 쪽, 헬스케어 쪽만 조금 빠졌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좀 수혜를 입었는데, 예, 그거 빼고는, 예, 대부분 다 잘 올랐고요.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자, 오늘 종목별로 보면, 예, 오늘은 뭐 축하하는 자리니까 축하를 하겠습니다. 축하 방송이죠. 저희는 떨어지면 위로 방송하고 올라가면 축하 방송을 합니다. 아, 아무튼 전기차 섹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피스컬 6% 올라갔고요. 예. 패러디도 5% 올라갔고, 예, 뭐, 라이드도 5.85%, 예, 프로테라도 오늘 5% 올라갔네요. 어제도 누가 걱정하던데. 자, 그 다음에 테슬라 4% 올라갔고요. 1050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샤오펑 2.50%, 자, 니오도 2.47%, 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좋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뭐, 루시드가 오늘 뭐, 2.20% 정도 빠졌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자, 오늘 뭐, 전기차 스마트카 쪽에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가 이제 인간 뇌에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2022년에 있고요. 예, 아무튼 이거는 테슬라랑 관련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아무튼 테슬라 봇이 앞으로 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예, 최고의 상품이 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의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 나온 빌드백 배러 빌, 예, 포기하라고, 예, 이게 아마 미국의, 예, 상황을 뭐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빌드백 배러 플랜에 뭐 교육이라든지 헬스 쪽에 뭐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또 사회 부양책이 좀 들어가 있죠. 여기 좀더 풀려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뭐 테슬라는 오늘 밤 정도에, 예, 중국의 이제 생산, 예, 판매량이라든지 수출량이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 외에는, 예, 뭐, 예,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자, 니오데이, 자, 오늘 니오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Hello World CEO on December 18th. 자, 니오데이 2021년에 한다고 합니다. 예, 12월 18일 날 예정대로 한다 그러고요. 11일 남았습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 모토가 뭐 SEC 소환된 것 때문에 뭐 걱정을 하셨는데, 뭐 소환이 돼도 뭐잘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어제 CFRA에서 목표 주가를 65불로 다시 올렸습니다. 50불에서 65불로 올려서 어제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루시드 모토가 지금 알렉사랑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자동차, 예, 안에 가면은 이제 뭐 니오도, 예,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자, 루시드 에어랑, Walter, welcome. Thanks. It's good to be here. 예, 이렇게. 자, 아무튼 루시드 자동차를 보면 이제 알렉사 인큰 컨트롤 시스템이 있죠. 그 앱이 깔려 있는데, 자, 알렉사가 거기서, Alexa, 예. turn on lights downstairs. Okay. 그래서, 예, 자동차를 알렉사랑 Alexa, 합쳐줬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집에 갔는데, 예, 알렉사한테 이제 우리 알렉사가 반응을 할까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불 켜라 그러면 불도 켜고, 예, 뭐 자동차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아무튼 다양한 면에서 알렉사가 굉장히 편해요. 예, 집에서 불도 켤수 있고 온도도 올릴 수 있고, 뭐, 예, 밖에 경치도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데요. 자, 알렉사랑 집이랑 자동차랑 알렉사를 통해서 또 합쳐지면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나오겠죠. 아무튼 루시드도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아무튼 자, 오늘,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 다 좋았습니다. 예, 아무튼 주식시장 좋았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도 오늘 올라갔고요. 자, 비트코인 5만 불 뚫고 다 올라왔고요. 예, 뭐 오늘은 채권 금리는 올라갔고 채권 시장만 좀 빠졌고, 예,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테크 쪽에서도 아이온큐가 14% 올라갔고, 자, 암바렐라 11%, 어펌도 10% 이상 올랐고요. 디젤 터빈이, 자, 맥과이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80불로 올렸습니다. 예, 그 덕택에 디젤 터빈 뭐 장중에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아무튼 10% 이상, 예, 올라서 잘 끝났습니다. 지금 4시 3분인데요. 아, 자, 오늘 뭐, 예,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 7.96%, ASML 6.56%, 예, 다 올랐고요. 자, 아이비 뭐 인텔에서는, 자, 모바일 아이를 따로, 예, 상장을 한다고,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AI도 5% 올랐고, 스노우도 6% 올랐고, 소파이 5.72%, 퀄컴 4.72%, 스퀘어도 5% 올랐고요. 예, 오늘 뭐 애플도 다잘 올랐고, 페이팔도 3% 이상 올랐고, 박스라이트 올랐고요. 예, 구글도 올랐고, 오늘 아마존도 2.79% 올랐습니다. 이노보도 오늘 올랐고, 뭐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확실히, 자, 얘기를 드렸듯이 오미크론이 이제 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호재로 작용할 거라 그랬는데, 그게 좀 일찍 나왔습니다. 뭐 자,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오미크론 백신 안 든다 그러면 또 악재를 작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자, 약한 걸로, 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중국, 예, 중국에서 지준율을, 예, 낮춰가지고 뭐 양을 푼다 그러는데, 그거랑은 뭐, 예, 아무튼 중국 주식은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아무튼 AR, VR 증강현실 쪽, 예,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쪽에서도 스킬즈 12% 올랐고요. 마이크로 버이전 오래간만에 10% 이상 올랐고요. 자, 엔비디아에 올랐다 그랬고요. 코핀 6% 올랐고요. 비직스도 5% 이상 올랐고, 스냅도 5% 올랐고, 예, 유니티 4% 올랐고, 예, 다른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막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면서 올라갑니다. 예, 로블록스도 오늘 반등했고요. 자, 디즈니도 오늘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페이스북도 올랐고요. 자, 바이오 쪽도 오늘 예, 바이오 소스 퀴즈가 나면서 다 폭발했습니다. 10% 이상 올라간 게 10종목이 넘습니다. 아식스 18%, 인텔리아 16%, 예, 빔 14%, 빔 테라페릭, 예, 책드 12%, 퍼시픽 바이오센스 12%, 크리스퍼 10%. 예, 너무 많아서 예,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예, 좀도 거의 10%, 예, 에디타스 예, 10%, 센스 10%. 예, 3불때 바로 회복했습니다. 아, 예, 월요일날 화실 많이 사놓을 거, 그죠? 예, 아무튼. 자, 월요일날 우리, 예, 사냥 그랬는데, 예, 많이 사셨길 바랍니다. 빙고도 8% 올랐고요. 자, 아크 G 7%, 엡셀레라도 7% 올랐고, 뭐, 오늘 뭐 다 올랐습니다. 모더나도 올랐고, 예, 정말 전반적으로 좋고요. 예, 파이자 마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쪽도 뭐, 예. 자, 반트 같은 거 42% 올랐고요. 예, 테이크오프 8%, 고프로 3.85%.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쪽도, 예, 뭐, DNMR부터 해서 차지 포인트 다 5% 이상 올랐고, 예, 정말 대단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장 막판에 좀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다 올라갔네. 이비고도 3% 올라갔고요. 예, 쇼핑 패션 쪽에 예, 트레이드 데스크 6% 올라갔는데 디터터빈이 더 많이 올랐고요. 예, 뭐 시킹할 바 아티클이 나왔는데 아, 오늘 팔란티어 소식이 있는데 예, 깜빡했네요. 예, 팔란티어도 오늘 많이 올랐죠. 자, 팔란티어가 얼마나 올랐냐면 오늘 예, 조금 올라간 것 같았는데 자. 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오늘 3.61% 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팔란티어는 자, 오늘 자, NTT 자, 지금 여기 머크라는 기업하고 협력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 카그 뭐 독일에 있는 회사랑 팔란티어랑 협력을 해 가지고요. 자,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제 제공하는 쪽으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 이 회사가 이제 팔란티어 자, 아무튼 예, 뭐, 예, 서로 협력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예, Deliverer Secure 자, 서로 협력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에티니아 플랫폼이라는 게 자, AI와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지금 뭐 칩 공급 문제라는 것들을 예, 다 해결을 하고 자, 뭐 질적으로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뭐 투명성을 좀 더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예, 뭐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장 반등에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오늘 팔란티어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모두 오른 예, 화이팅 좋은 날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푹 주무시고요. 축하할 때는 축하하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리는 황소에서 웬만하면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그냥 쭉 가는 거죠. 내일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고요.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Yeah.